자, 이사야가 이제 우리가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61장이 이제 거의 이제 절정인데요. 예, 이제 오늘 이제 대차 대조법을 보면요. 예, 자, 여기에서 자, 잠깐만요. 예, 여기가 이제 61장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이의 사역과 시온의 회복 이래 가지고 여기 이제 56장부터 쭉 이쪽 오면서 이제 절정으로 올라왔는데, 예, 이제 다시 또 쭉 내려가면서 또 비슷하게 내려가는데, 61장이 이제 그 위치에 있다. 아, 이제 요걸 알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장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게 저희 벌써 이제 일단 우리 익숙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아, 이제 4장 18절. 아, 네. 4장 18절인데요. 자, 요게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어났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낭떠러지에 끌고 와서 밀쳐서 내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사역을 못하고 떠났는데, 자, 18절, 여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인용이 됐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는데 덮여주면서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이 책을 덮어줬는데, 주목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날 리가 있었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심카 토라 해가지고 이 토라만 좋아하는데, 이 사실 선지서는 이제 자기들 고발하는 글인데요. 이게 이제 귀에 응했다라니까 마치 이 예수님이 자기가 이 말씀에 이제 주인공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게 이제 꼴보기 싫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싶네요. 자, 그래서요. 그래 지금 이 말씀 인용했는데, 그래서 또 계속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막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또 계속 또 나오죠. 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자,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는다. 누가? 그들은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종이 오시고 나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니까. 이게 황폐했던 곳이 무너진 곳이 이제 세워지는 역사. 자, 여기 또 이제 외인이 나오는데요. 예.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 제사장은 뭐 일을 안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고, 일반 백성들은 십일조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이제 본거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다. 그 말씀에 이제 말씀을 맡은 자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자, 이뭐참 표현들이요. 영원한 언약, 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자, 여기 이제 신랑이 나오고요. 신부가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또 네.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소산하게 하시리라. 자, 예,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말씀들이 너무 시적이고 아름다우니까 많은 이제 찬송들이 나오죠. 지금 이 찬송도 이사야 이제 뷸라렌드라는 말씀인데 이 찬송입니다. 아, 참으로 아름다운 이사야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